오늘은 4월 13일이고요. 프랑스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3만 2,591명, 어제 561명이 추가로 사망해서 사망자 수는 총 14,393명이 되었어요. 오늘로 이동금지령이 시행된 지 27일째가 되었고요. 다행히도 프랑스에는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한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217명이니 프랑스 언론에서도 극찬을 하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극복 조치와 방역 방식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4월 6일에 프랑스 경제신문인 레제코 온라인판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동선 추적,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말자라는 제목의 독자 투고가 실렸는데요. 기고자는 비르지니 프라델 조세 전문 변호사로 프랑스 언론에 자주 출연해 인지도가 높은데요. 프라델은 한국은 정부가 신속하게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전국에 드라이브 스루 선별검사소를 설치해 대규모 검사를 한다고 소개한 후 한국의 감염자 동선 추적과 유사한 방식을 프랑스가 검토하는 것에 대한 비난을 이어나갔는데요. 프라델은 대만과 한국이 추적장치를 마련한 것은 불행한 결과이며 프랑스 정부는 국민이 이런 상황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두 나라는 개인의 자유에서 본보기가 되는 국가가 아니고 오히려 최악의 국가이다. 특히 한국은 감사 고발에서 세계 둘째 가는 나라로 수천 명의 한국인이 학원에서 이런 기술을 훈련받고 담배꽁초부터 가는까지 타인을 밀고해 돈을 번다. 다행히 프랑스는 이런 나라들과 다르다. 이들은 개인의 자유를 오래전부터 경시해왔다. 물론 그런 자유가 존재했었더라면 말이다. 물론 이 기사는 레제코의 정식 기사도 아니고 영향력 있는 인사의 칼럼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큰 반향은 없었다고는 해요. 하지만 대사관에서는 즉각 이를 반박하는 기고문을 동신문사에 전달하고 이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고요. 잘하는 건 배우고 잘못된 건 고쳐서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 없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